네, 반갑습니다. 혹시 저한테 표를 주시려고 생각하시면 저 앞에 제 학생에게 꼭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12월인데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에는 그 정준이 학생이 제일 중심을 맞추다가 나가는 바람에 지금 9명이 있습니다. 9명의 식구가 매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졌는데 어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해 동안에 가장 감명 깊고 기억나는 장면을 두 가지가 떠올렸는데 하나는 슬램비였습니다. 안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이 장면입니다. 슬램비가 제 슬램비가 도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달 월요일이었는데 이틀 뒤 그러니까 8월 21일 그날 아주 더웠습니다. 날씨가 섭씨 42도였습니다. 42도에 저희 실험실 9명이 어디를 갔냐면은 고추밭에 갔습니다. 고추밭에. 고추밭이 3,000평입니다. 3,000평이 조금 넓거든요. 아침 7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 30분, 10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고추를 땄습니다. 고추를. 10시간 동안. 42도씨에. 재밌었겠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2시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제가 고추를 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나한테 부족한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족한 걸 생각했을까요? 오, 나중에 제가 맛있는 거 정말 물이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어컨 조금 했으면 좋겠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고추를 따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고추는 어떨까? 고추는 이 부족함을 어떻게 견딜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했던 되게 제 마음을 터치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상당히 수준 높으신 분입니다. 부족함은 변화를 만듭니다. 맞죠? 부족하면 제가 물을 마시고 쫓아가니까. 근데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은 물이 먹고 싶은데 쫓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못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변화는 부족함을 해결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안 죽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고 3000년 전에 주역이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3000년 전에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3000년 후에 제가 보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맙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족함의 때문입니다. 생명체라는 게 결국은 이 부족함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부족함에 그걸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찍어보십시오. 반응을 합니까? 반응하면 살아있습니다. 혹시 반응 안 하시는 분 있으면 확인해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자극과 반응을 합니다. 이 자극과 반응에서 어떤 때는 그 자극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병이 있습니다. 한센시 병인데 그거는 자극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고통을 못 느끼지만 자극을 못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식물도 이런 감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예전에는 못하다가 최근에 아주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
시각은 결국은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식물이 빛 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있다라고 식물학자들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청각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 소리가 흐르는 곳으로 뿌리가 움직인답니다. 왜 그러냐면 물 흐르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뿌리가 물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각,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냄새를 맡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이야기할 것은 촉각입니다. 식물도 자기들끼리 닿았을 때 서로 옆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에 물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손으로 모기를 잡죠. 근데 식물의 가장 큰 단점은 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모기 물린 걸 극복하냐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식물에도 모기하고 비슷한 곤충들의 공격이 아주 자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진딧물이나 온실가루이 같이 자기의 빨대를 피부 깊숙이 꽂아가지고 자기 식물의 저백을 빨아먹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잎 뒷면에. 이게 이제 온실가루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온실에 살고 가루는 이제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아주 작다고 해서 온실가루이라고 부릅니다. 이 온실 가루미가 식물체에 공격을 하면 식물체가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전체 주제를 딱 세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격, 도와줘, 좋아. 기억하실 수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공격, 도와줘, 좋아.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세계화에 발맞춰서 영어 버전도 있습니다. 아시죠? Attack, Help, OK. Attack, Help, OK. 아시겠죠? 이 실험을 위해서 저희가 제작한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추를 준비를 하고 고추 식물체를 준비를 하고 일주일 동안 온실 가루이한테 이렇게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온실 가루이가 모기가 뜯어먹듯이 막 고추를 갖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물 병을 그게 접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온실 전체 온실 가루이가 너무 많으니까 온실 가루이가 먹지 않는 식물체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생각했던 게 오른쪽에 보면 플라스틱 통에 위에 뭔가 씌웠습니다. 스타킹입니다. 스타킹을 한 겹 씌우니까 온실 가루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겹, 세 겹 씌워봤는데 두 겹 정도 하면은 온실 가루가 못 따라갑니다. 실험하는데 한 3,000장의 스타킹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재료로. 재밌죠? 온실 가루이가 잎에 먹으면은 식물체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온실 가루이가 없을 때는 병이 잘 걸립니다. 제 오른쪽에 이파리에 병이 있거나 여기에 중간에 이제 예, 감사합니다. 혹이 불끓는 나는 이런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온실 가루이가 잎에 딱 먹기만 하면 병이 안 걸리는 겁니다. 뭐냐면 식물체가 온실 가루이의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반응이 병이 안 걸리는 쪽으로 이렇게 깨끗한 식물체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식물체가 온실 가루이의 공격을 어떻게 이 촉각을 아느냐는 게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모기가 우리 피를 빨 때 피만 빠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기도 하죠. 그 뇌염같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온실 가루이에 침이 식물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침을 식물체가 인식을 하고 잎에서 면역이 발생되고 뿌리에서도 면역이 발생됩니다. 신기한 거는 잎에 분명히 온실 가루이가 먹었는데 뿌리에까지 그 신호가 전달돼가지고 면역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또 한 가지 아주 재미난 거는 온실 가루이가 잎에 먹으면은 저 오른쪽에 뭔가 식물이 약간 작아집니다. 크기가, 키가.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뿌리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지 살펴보니까 뿌리 속에 특별한 수도문화스나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균이 뭘 하냐면은 곤충을 죽일 수 있는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온실 다루이가 슈두마스라는 세균을 친구로 불러들이고 이 세균들이 결국은 곤충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저기에 있는 유용한 미생물이 공격이라고 했던 곤충들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식물들이 이전도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식물에 병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곤충이 공격했을 때는 친구 미생물을 뿌리에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와가지고 곤충을 죽일 수 있겠죠? 뿌리에 세균병이 있을 때는 침단백질을 뿌려주면 됩니다. 거기로 밑에 내려가서 신호가 전달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배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물도 오감이 있다는 걸 전혀 몰라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느끼셨으면은 식물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힘들 때 혼자 하지 마시고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부족할 때 아주 부족할 때는 지구상의 생명체는 부족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생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할 때 조금 자기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해 잘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